아유, 캄보디아 잘 갔다 오셨죠? 아유, 한 가족이. 아유,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캄보디아, 새벽, 아침 시간이 참 이렇게 하기 뭐한데, 캄보디아 다녀오신 우리 김선우 이사님 가정, 그래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엔 좀 쌀쌀해졌습니다. 네. 쌀쌀해졌고, 어제가 말복이면서 입추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입추가 되니까 바로 주님의 시간표는 참 사람이 뭘 어찌하든지 간에 역시 주님의 그 창조하심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단한 번의 그 변화도 없이 어쩜 그렇게 우린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으시고 그 계절을 우리에게 참 때에 맞춰서 잘 허락하시는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아그그 표현이죠. 신묘막측하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제가 느끼는 것보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이 느끼시는 건더그 단어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실 거라 요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환절기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들이나 다른 뭐 헤롯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언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참 멋지게 몇 마디 말로 정의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질문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잔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일들 때문에 그좀 마음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헤롯 당원들이랑 작당을 하고 예수님에게 그 난해한 질문을 했죠. 이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안 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역시나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건 이후에 그 지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모세 때부터 있었던 계속해서 형제가 대를 이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천국을 모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역시나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으로 다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고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 어제, 과연 그렇다면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겠습니다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두 가지로 모든 것을 압축하여서 율법의 원래 취지와 원래 목적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율법 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째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37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37절에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 율법 학자들이나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율법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는 이것이죠.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권력만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켜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다스려 줄그 사람, 왕, 인간의 왕, 정치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그렇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로마의 모든 이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독립운동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메시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율법학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 여기서 저도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은요, 이것을 이해하려 들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메시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자손, 우리를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가 민족의 독립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해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그것만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의 이해로 그것이 과연 이해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이 이해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지식의 이 한계로 어떻게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능통한 이 학자들도 자신들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통렬하게 꼬집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다. 너희들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율법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 많은 신앙생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어려움들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 율법학자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그 기득권들, 정치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일반인 사람들, 너희들과 나는 달라.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소매도 길고요. 밑에도 깁니다. 땅에서 질질 끌리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슨 발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무슨 그 이렇게 신선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발걸음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싹 이렇게 지나가는 마치 누가 이렇게 의자를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녔다고 합니다. 뭔가 나는 달라. 너희들과 달라.
삶의 질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달라라는 그런 우월감을 이렇게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임의 자리 가면 가장 중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은 이 사람들의 위선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막 믿음 좋아 보이는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의 집을 삼킨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르쳤던 그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 너희가 큰 자가 되려거든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아예 차라리 구별된 삶을 살던가, 그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면 그런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살던가, 그러나 속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의 세금을 빼앗으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신앙으로 덮어보는 것,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으로 덮어서 길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모르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길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강탈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다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한들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때마침 그 순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4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42절에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랩돈 동전 두 개 곧 1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표시하는 헌금들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었습니다. 이 당시 문헌에 의하면 헌금함이요 저희처럼 뭐 나무나 뭐 바구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 저희가 버스 탈 때 동전 내면 그 소리 나잖아요.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는 것처럼 헌금함이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헌금을 낼 때 일부러 동전을 준비합니다. 그 가치가 화폐 가치가 높을수록 동전이 커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요 일부러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동전 뭉치를 꺼내서 헌금함에 아주 천천히 입니다. 그 모든 동전의 소리가 다 들릴 만큼 성전에 그 동전 소리가 울립니다. 철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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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자다. 내가 지금 왔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랩돈 동전 두 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로 생각하면 10원짜리 동전. 그래서 그 철 헌금함에 넣으면 소리도 안 날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로 동전 두 개가 똑똑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가부가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걸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동전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를 들으면서 누가 왔구나를 아는데, 이 가난한 가부가 들어올 때 들릴 듯 말 듯한 동전 두 개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44절에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부자들 헌금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일부를 그냥 과시용으로 내야 했던 세금이기 때문에 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한 고들란트가 요즘으로 치면 그냥 뭐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한 뭐 2,000원에서 3,000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뭐 기껏해야 한 끼, 뭐 두 끼 정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먹었겠습니까? 빵, 뭐 생선 한 마리 이 정도를 먹는 사람들이 그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낸 겁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포기하고 자기가 먹을 밥값을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구절에서 꼭 그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있습니다. 헌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 마음가짐이다.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헌금은 양이 중요하다. 빳빳한 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기. 세상적인 가치를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치 기부금 내듯이. 연말 되면 뭐, 어느 회사 누구 사장이 뭐 얼마 냈습니다. 그러면 금액대로 그걸 발표해 주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헌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느냐. 심지어는 제가 자랐던 교회는요, 주보 뒷면에 그 이제 헌금, 감사헌금 명단이 막 쫙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 낸 순서대로 이름을 적었는데 저는 어려서 기억에 그냥 제 생각에 아, 많이 낸 순서대로 이름이 적히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은 몇 번째 있지? 숫자를 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다. 태도, 그 마음을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냈던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양이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태도가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난한 가부가 성전에 하루 이틀 왔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율법학자들이 이 인사받기 좋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 내는 것을 다 자기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가 알면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열받아서 에이 헌금 안 내. 이거 이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차라리 내가 먹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먹을 그날 먹을 양식 그 밥값을 포기하고 생활비를 포기하고 그 헌금을 성전에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가 왜 그랬을까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일지 뻔히 알면서도 성전에 이 헌금을 냈습니다. 과부가 진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헌금이 누구의 배를 부르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행동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 그 인사받기 좋아하는 그 높은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뒤에 이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앞에 율법학자는요, 종교인입니다.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권력을 누리고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내 배를 채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면 움직이고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상황, 환경, 생각, 결정, 의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의지와 상황과 환경은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헌금을 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충실하게 말씀하셨던 것,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상황에 헌금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그 배고픔을 감수하고 자기가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알기 때문에 내 주머니로 그냥 넣을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이 여인은 했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미친 행동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막 그 열정,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열정이 넘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이 120명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 취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한 그 기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율법학자는 성령의 충만함 모릅니다. 그냥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 가난한 과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행동을, 우리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